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컬러 센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명령어는 if문입니다. if문은 조건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if 다음에 조건을 옆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다음 들여쓰기나 혹은 중괄호를 통해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만약 조건이 맞으면 작성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if 부분에 조건을 달 때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콜론,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나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통해서 먼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중괄호를 통해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 수행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콜론으로 끝을 맺은 곳이 조건이 되겠고,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컬러 센서에 대한 더 설명을 드리면, 컬러 센서는 총 3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사광, 두 번째는 주변광, 그리고 마지막은 색상 감지입니다. 여기서 반사광은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LED가 나오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빨간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광은 말 그대로 이 센서 주변의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높은 숫자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 감지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갈색 이렇게 총 7가지의 색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색상을 모두 다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센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LED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컬러 센서를 호출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컬러 센서 포트 S1, 뭐 S2 이런 식으로 컬러 센서를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쪽 뒤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주변광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광은 ambient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뒤에 가로 두 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컬러 센서가 인식하고 있는 주변광의 광도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작성하는 예시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먼저 if문의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이 참을 경우에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황색에 있는 프로그램은 if문의 조건과 상관없이 참이든 거짓이든 모두 다 수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우선 이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에 경계값을 작성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맞게끔 포트뷰를 활용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트뷰를 확인할 때는 EV3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포트에 대해서 모터인지 센서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컬러 센서의 주변광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센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센서에 연결되어져 있는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컬러 센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셔서 안쪽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컬러 센서가 지금 빨간색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불빛이 나올 때는 반사광 모드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먼저 주변광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래를 내려가시게 되면 셋 모드가 있습니다. 이셋 모드는 이 컬러 센서의 모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주변광 모드가 있습니다. 이 주변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컬러 센서가 LED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주변광 모드가 됩니다. 그다음 이 위쪽에 있는 여기 밸류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변광 센서가 광도 몇을 측정하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 위쪽에 조명이 있어서 지금 한42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밝기를 줄이게 되면 점점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와 밝을 때 경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25 정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클론을 작성을 해주시고, if를 작성 안 했네요. 그다음 여기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변광의 광도가 25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거는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1초 동안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시게 됐을 때 광도 값이 4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건너뛰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조건이 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에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조건에 상관없이 실행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컬러 센서의 다른 모드인 반사광 모드와 색상 감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